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어천읍 주민 200여 명은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특혜 시비와 일부 시설 정축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동양에코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최근에 기존 1만 46.17평방미터 규모의 소각로를 1만 1835.95평방미터로 정축하고 사용기한도 2021년까지 늘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인 동양에코 측은 현재 폐기물 처리장에 용량이 남아있고 정축 부문은 소각로의 열을 에너지화시켜 재활용하는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사업의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동양에코는 2001년에 당시 총 매립 용량 154만 6715입방미터에서 현재 6만 3376입방미터가 남아있는 상태로 2012년 한 해 동안의 처리량이 30만 690입방미터인 것을 보면 폐기물 처리장에 용량이 남았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동양에코와 인접한 대성명 옥명리의 공원 부지 9만 8000평방미터 중 4만 9000평방미터를 공원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시와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여기에 폐기물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나 주민들은 현재 부지의 처리 용량이 다 되어가므로 현재 부지의 폐기물을 공원 지하로 옮기려는 계획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09년 옥명공원의 공원지구 일부 해제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옥명공원을 축소하지 말고 존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러한 허가사항도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이며 규제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이 이윤을 생각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누가 그것을 나무랄 수 있느냐며 기업 옹호적인 입장입니다. 해당 기업의 억지스러운 주장과 포항시의 기업 옹호적인 행태에 수십 년간 악취와 분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주민들이 이제 생존을 부르짖으며 길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TV 경북방송 뉴스 서기정입니다.